안녕하세요, 치킨교주입니다. 지금 오늘 밖에 막 집 밖에 비가 막 오거든요. 그래서 그런지 흰개미가 지금 결비가 시즌이 들어와서 집 안으로 막 개미들이 들어오고 있어요. 형광등으로 막 들어오고 막 난리도 아닌데, 이거를 채집하는 방법으로 알려드리려 합니다. 개미는 원래 그 결비를 하면 한 마리씩, 일반 개미는 한 마리씩이지만 이 흰개미 같은 경우는 여러 마리를 잡아요. 그래서 잡혔어. 알았어. 지금 밖에서 딸이 또 거실에서 한 마리 잡아왔는데요. 이렇게 여러 마리를 한 군데다 두면 좀 이따가 이렇게 따라다니는 애들이 보이거든요. 한 쌍을, 그러면 이게 한 쌍이에요. 이제 한 쌍이 돼서 한 마리는 여왕, 한 마리는 이제 왕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한 쌍으로 맞춰서 사육을 들어가는 거예요. 이렇게 한 쌍으로. 네 개 뺀 애들 많네. 흰개미 같은 경우는, 이종 집 흰개미 같은 경우는 무조건 여러 마리를 잡아서 한 군데다 넣어놔야지만 이렇게 쌍을 잡아서 사육이 가능합니다. 사육장 세팅은 어디지? 아, 간지러워, 간지러워. 간지럽다. 떨어졌어? 아빠한테 왔네. 아빠 생각해. 지금 오늘 결별한 날이 어마무시하게 날라 들어오는데 또 잡았어? 창문에서 계속 날라온다, 야. 지금 한 쌍, 두, 이게 한 쌍이에요. 지금 여러 마리가 한 마리한테 붙죠? 지금 두 쌍 보이고요, 세 쌍 보이고요. 우선 이거를 또 다른 데다 옮겼다가, 다른 데 옮겼다가 이제 집으로 넣어줄까 합니다. 개미 사육장 대 흰개미 사육장 세팅을 해야겠네요. 지금 계속 잡고 있는데요. 잡고 있는데 지금 쌍이 못해도 하나, 둘, 한 셋, 한 네다섯 쌍 나온 것 같아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렇게 따라다닙니다. 쌍으로. 여기에도 있고요. 여기도 있고요. 지금 밑에도 들어가 있는 애들도 있어서 저렇게 엉덩이를 물어요. 물고 따라갑니다. 암놈들이, 여왕이 따라가면 숫개미들이 저렇게 물고 계속 따라가는 거예요. 지금 앞에 보이는 것만 한 네 쌍 보이네요. 네 쌍. 계속. 집에서 잡아온 그 흰개미들입니다. 여기서 이제 쌍을 나눠줘서 사육장을 이동해 줄 건데요. 사육장 종류를 제가 여러 개를 나눠봤어요. 이거는 톱밥. 톱밥으로 해서 이게 성공률이 높다는데 지금 전체적으로 수분이 안 들어간, 네, 그런 상태고요. 다른 하나는 나무형. 네, 나무로 이렇게 만든 겁니다. 거치 형식으로 이렇게 볼 수 있게. 하나는 시험관, 네, 휴지. 지금 어떤 거에서 제일 먼저 나올지 모르겠는데 얘는 우선 물을 좀 더 묻혀줘야 될 것 같아요. 톱밥이 너무 건조해서 이쪽까지 다 촉촉해지게 이걸로 닫는 겁니다. 이렇게. 그다음에 지금 원래 하나가 더 있는데 사육장 하나를 못 찾겠네요. 어디다 놨는지. 우선 이쪽에도 지금 물을 좀 묻혀놓은 상태입니다. 너무 건조하면은 나무를 안 먹거든요. 물이 뚝뚝 떨어지네요. 그래서 이 안에서 이 따라다니는 녀석들 있죠? 얘네만 따로 분리해내야 돼요. 분리를. 따라오다가 이 안으로는 안 따라오네요. 또 신기하게 지금 쌍이 어느 정도 잡힌 녀석들이 보여서
약간 위험함을 느끼면 바로 떨어집니다. 우선 이 녀석들을 빼내는 게 문제인데 힘들지? 이쪽으로 쌍이 올라오면 지금 세 마리라 절로 가 이쪽으로 올라오는 쌍을 끄집어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뒤에 따라오는 애들이 순놈이에요. 순놈 좀 통통한 애들이 올라왔으면 좋겠는데 아 얘네가 딱 좋은데 이렇게 한 쌍이에요. 한 쌍 두 마리가 한 쌍 좀 물기가 좀 있어서 좀 나무에 틈이 있기 때문에 상관없을 것 같은데요. 들어갔습니다. 이렇게 좀 물기가 있어서 불안하긴 합니다만 우선 나무가 있어서 괜찮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쪽도 똑같이 수분을 그래도 생각보다 많이 먹긴 했는데 물에 좀 담가야겠어요. 이건 나무 쪽부터 그러면 시험관으로 옮길 쌍 잡힌 애들이 진짜 많이 보이죠? 다시 쌍을 잡아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기차놀이 하는 애를 꺼내야 되거든요. 쌍을 너까지 올라 그렇지 어 비다 두 마리 들어갔죠? 둘 다 손으로 떨어졌어. 아 미안 눌렀어. 다행히 터지진 않았습니다. 눌러서 죽진 않았어요. 자, 안쪽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지금 손에서만 빙글빙글 돌고 있어서 네, 두 마리를 넣었습니다. 이게 밑에는 휴지로 했고요. 위에는 나무로 했어요. 근데 휴지가 아마 습기가 있어서 여기도 촉촉하게 되지 않을까 싶어요. 지금 어느 쪽에서 제일 먼저 산란을 할지는 모르겠네요. 하나는 이런 식으로 세팅을 해줄 겁니다. 수분이 좀 오래가길 빌어야겠죠. 그리고 지금 톱밥 쪽은 지금 전체적으로 수분을 먹질 않았어요. 그래서 여기까지만 다 들어가는 게 물이 쭉쭉쭉쭉 흡수가 되고 있는데요. 밑으로 빠지는 것도 있지만 어느 정도 흡수가 다 되면 바로 집어넣을 예정입니다. 그 전에 미리 또 한 전화가 가지고 촬영하는데 좀 끊겼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촉촉하네요. 수분 흡수해서 지금 사육장 하나를 못 찾고 있어요. 아 어디다 놨는지 기억이 안 나서. 자, 기차 놀이 하는 애들 중에 쌍으로 한 쌍만 데리고 와야 되거든요.
하는 애들 중에 뭐 하냐 거기서 왜 몸을 바이브레이션을 겁나 하고 있는데 막 두둥 떴는데 왜 그러지? 왜 그래? 왜? 됐습니다. 들어가. 야, 거기 왜 나오지 자꾸? 야, 아씨. 아, 얘가 없어서 나왔나 보구나. 아, 괜찮니? 뒤로 해가지고 눌렀네, 모르고. 지워놨습니다. 다친 데는 어깨쥐 눌려가지고요. 잘못하다. 안 나오죠? 왜냐면 앞놈이 들어가니까 순놈이 따라가서 안 나오는 거예요. 네. 지금 이쪽에 자리를 한 놈들 잡았고요. 이놈들도 만났나? 네, 뒤에 같이 붙어 있네요. 이 뒤에 붙어 있습니다. 두 마리가 이렇게 있어야 돼요. 안 그러면 안 돼요. 얘네들은 일반 얘는 개미 이름은 개미지만 개미가 아니라 바퀴벌레에 더 가까운 녀석들이거든요. 그래서 얘네들은 암수가 같이 있어야지 산란을 합니다. 네, 한 마리만 있어서는 안 돼요. 그래서 두 마리씩 쌍을 짚고 져줘야 되고요. 지금 제 이쪽에 넣은 아이들은 나무를 벌써 갈고 있어요. 저렇게 갈가요, 갈가. 네, 벌써 일을 하죠. 지금 이쪽은 네, 이 녀석들도 한 마리는 벌써 갈기 시작했고요. 그리고 이 녀석들이 문제예요. 너무 많이 잡았어요. 저희 딸이 이거 너무 재밌다고 잡는 게 너무 재밌다고 많이 잡아가지고 어쩔 수 없이 시험관으로 더 만들어야 될 것 같아요. 빈 시험관이 꽤 있어서 먹을 거는 그냥 지금 원래 톱밥 있던 거를 다 버려서 제가 안 쓸 줄 알고 버려버리는 바람에 어쩔 수 없이 휴지로 다 만들까 합니다. 재생휴지도 괜찮으려나요? 일반적으로 하얀 휴지를 제일 많이 쓰는데 한 이 정도까지 넣어줄게요. 화면이 닿을 수 있게 이렇게 하나. 사육장을 원래 있던 걸 찾아봐야 돼서 원래 사육장이 더 있는데 어디 있는지 찾지를 못해가지고
풍개미 같은 경우는 뭐 개미 먹이도 되기 때문에. 길러놓으면 괜찮을 것 같아서. 됐습니다. 여기 한 쌍 있습니다. 한 쌍. 이런 식으로 세팅을 해줄까 해요. 지금 하나, 지금 몇 쌍이, 여기서도 한 지금 다섯, 여섯 쌍이 더 나올 것 같아서 다른 방법으로도 세팅을 더 해야겠죠. 우선 자, 여기서 쌍을 또 골라냅시다. 야, 너 어디가? 기차놀이하는 커플들. 아씨, 한 녀석을 놓쳤네요. 포개진 곳에 다 뭉쳐 들어가서 얘네를 빼내야 될 것 같은데. 자, 기차놀이 하는 아이들을. 지금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를 세팅을 했는데 나머지는 이제 동영상을 끝내고 천천히 세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아서. 그럼 어떤 녀석들이 알을 제일 먼저 낳는지 봐야겠네요. 우선 나무에 넣은 녀석들은 나무를 갈기 시작하더라고요. 보금자리를 만들려고. 그래서 이 녀석들도 얼마나 걸릴지 모르겠으나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